펑팍 여러분! 헌터팍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뭘 컨텐츠가 뭐냐면 아 예 여보세요? 예? 지금 바로 오라고 가서 인트로 찍을게요. 렛츠고. 아 왜 이렇게 빨리 오라고 해 리플라이가. 여러분 오늘 준학을 하러 청년 아버님을 또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준학이란 게 뭐냐면요, 준학이 뭐예요 어머님? 준학은 긴 줄에다가 네 오늘 카메라맨입니다. 준학이 긴 줄에다가 바늘을 수십 개를 달아가지고 거기 미끼를 끼우고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에 갔을 때 물고 있는 생선들을 다 건져 올리는 게 준학이죠. 네. 그래서 오늘 준학 바늘에 낄 미끼가 뭐냐면요, 거머리입니다. 근데 거머리를 왜 사용하냐, 이 장어가 거머리를 굉장히 잘 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머리를 직접 잡아서 할 거고 그리고 지렁이도 직접 잡고 미꾸라지는 어머니 가지고 계시죠? 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지렁이랑 거머리를 잡아서 낚시줄에 꿰맨 다음에 장어나 아니면 기타 잡어들을 한번 잡아서 추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머리 잡으러 가시죠 어머님. 여러분 이 논에 거머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어부니 친구분이 여기 논밭 주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창남 청년어부 친구 박준수라고 합니다. 멘트 준비하셨나요 혹시? 연습 조금 했습니다. 멘트 준비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나오시는데. 뭐 있어요? 우렁이. 오, 우렁이 좋아하세요? 아 우렁이 별로 안 좋아. 네 버려주세요. 네. 아 이런 돌 밑에 있나요? 네. 오 저 거머리 아니에요? 저거 오 맞아 야 바로 나오네. 오 진짜 많네. 자 여러분 진짜 거머리입니다. 거머리 야 진짜 거머리가 이렇게 있구나. 저 자연에서 거머리를 처음 보거든요. 자 이거 꿈틀꿈틀거리는 저 입으로 살을 대면은 피를 빨아먹는다고 하는데 이따가 어부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자 이거 잡은 거머리는 여기 통 안에 다 넣어놓을게요. 이거 피 빨려 보셨나요? 어렸을 때 어때요? 아파요? 아 느낌이 안 나요. 얘네들이 보통 이렇게 돌 밑이나 진흙 밑에 이렇게 숨어서 지낸다고 합니다. 네? 이거 찾을 수 있어요? 찾았어? 큰 거 있어요? 우 이야 얘 검은색이 아니구나. 네. 와 여러분 거머리 보세요. 야 이거 진짜 좋아할 만 하겠네. 어? 뭐야? 어? 헤엄쳐요 원래? 장어네. 야 신기하네. 한 몇 마리 잡아야 되나요 어머니? 5마리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5마리? 자 왜냐면 이것도 잡고 지렁이 또 잡으러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머리를 많이 무는지 지렁이를 많이 무는지 둘 다 안 무면 바로 4시간 또 차 타고 집으로 갈게요. 이런 메말라 있는 데는 없겠죠? 네 없어요. 이거 아닌가? 어 아니야. 잡으셨어요? 어. 자 오케이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오 뭐야 나와 있네. 잡았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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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어 얘도 크다. 이야. 어 한 마리가 없는데? 야 얘네 도망도 가요? 타고 올라가기도 해요. 아 타고 올라가요? 네. 근데 그 한 마리 너무 조그맣어요 그죠? 방생할만 했죠? 탈거머리가 아니라 똑바닥 거머리가 있어. 아 이런 색이 아니고 검해요 걔네는? 이거 못 써. 아 이거 못 써요? 아 여러분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찍다가 중간 중간 은인이 나타나거든요. 검은 거머리를 잡으러 왔거든요. 그게 고기들이 입질 반응하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이런 돌들 추면 뒤에 붙어 있는 거죠? 네. 거머리 새끼 아니야? 플라나리아인가? 뭔가 플라나리아 같기도 하고 거머리 같기도 해요. 근데 여기가? 저런 새끼들은 안 되죠. 어, 뭐야 이거. 씨, 불가사리인 줄 알았네. 이야 없는데? 거머리 없죠? 보통 은인이 나타나시긴 하는데 잘 모르는 은인도 많이 나타나세요. 그래도 한번 믿어볼게요. 네 안 믿을게요. 이야 이거 없는데? 여러분 잠깐만요. 저거 뭐야 약간 록같이 생긴 거? 어 네 문대 롬무다 롬무 버릴게요. 야 개구락지가 뭐하니? 여러분 저런 개구리 보시면 잡고 싶죠. 너무 귀엽고 이래가지고요. 근데 잡는 것도 안 되고요 먹는 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바로 뭐냐, 황소개구리 뿐이에요. 북방산 개구리 먹어도 되는데 자연산에 있는 거는 먹으면 안 됩니다. 무조건 양식으로만 먹어야 돼요. 먹으면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합니다. 돈 롯나 깨죠. 여러분 평균 나이 34 겉머리 잡고 있습니다. 리발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저게 뭐지 여러분? 저기 뭐 있는데? 이거 뭐지? 그럼 뭐 잡았어요. 뭐 있어가지고 이거 뭐 있네. 2,000만 원 리발. 어, 돈 낼 뻔했네. 어? 잡으셨어요? 검은 거머리예요? 아 진짜 검은 거머리네. 아까 거랑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아까는 진짜 녹색 느낌이 있었는데 역시 거머리 선수. 아까 논에서도 두 마리 다 혼자 발견하시고. 자 여러분 거머리 선수님께서 유속이 센데 말고 유속이 없는 거 돌을 뒤지면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돌 살짝 거머리가 붙을 수 있게 언지를 주는 거예요. 언지 그리고 들어. 없습니다 리발. 아 녹색깔이에요? 어 크다. 또 있어요? 이야 얘 진짜 크다 여러분. 자 여러분 또 찾았습니다. 근데 얘네 물 밖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 아 죄송해요 좀 찍다가 도와드렸어요. 어? 쟤는 어때요? 검은색 같은데? 오 두 마리. 오 두 마리네 두 마리. 어머니 어머니 와 얘 진짜 크다. 오, 오 벌써 이거 물었네. 오 장난은 맞았는데. 자 그러면 요 정도 검머리는 잡고 이제 지렁이 잡아야죠. 네 지렁이 잡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박사님. 아 잘하시네. 유튜브 빨리 시작하세요. 자 여러분 요 정도 크기면은 낚시바늘에 걸 수 있거든요. 거머리랑 같이 네. 넣어둘게요. 아 요런데 삽으로 파면 아 안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 여기는 지렁이 박사님 지인 땅이어가지고 괜찮습니다. 다 허락 맞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네? 친구 아빠 땅인데. 아 아버지 땅이요? 지인 땅이 아니라. 어? 야 이거 참지렁이네. 그래 그런 거.
아니 몇 마리 잡으신 거예요? 어분이 한 몇 마리 잡아야 될까요? 많이 나오면 좋아요. 저 박사님 지금 손에 한 움큼 쥐고 계신 것 같은데 저기. 지렁이 박사님. 이야. 이야. 대박이다 대박. 아 그런 거를 누르신구나. 엄마가 숨겨. 어 뭐야? 어 진짜요? 엄마가 숨겨. 아니 사시미가 나왔는데. 오. 이야 여기 많구나. 지렁이 농사하고 있어? 잘하네. 지렁이 막 던지고 계십니다. 지렁이 박사님 솔직히 조금 신나시죠? 많이 신나요. 와. 따라는 거지 우리 올줄 알고. 땅강아지. 땅강아지 장어 미끼로 하잖아요. 자 여러분 땅강아지입니다. 야 이거 서울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데. 아 굵은 네. 것들만 딱 보시네요. 굵은 것들만. 시력 2.0입니다. 자 이 정도 딱 잡고 그리고 준하게 또 하나 더 걸 건데 미꾸라지까지 넣어서 이 세 개 중에 어떤 미끼가 가장 반응이 좋은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거머리를 걸기 전에 이 녀석들이 제 피를 빠는지 안 빠는지 한번 볼게요. 거머리한테 피 빨려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빨아봐. 괜찮아 이때 빨리 추베르 패. 언제 내 피를 먹어보겠니. 어 이거 빠나? 이거 빠는 건가? 아니네. 피를 안 빠는데? 어, 이 한 마리가 빠는 건가 지금? 얘? 예? 어? 얘 붙여서 빠나봐요. 오! 야 더 세게 빨아. 야 뭐야 빠는 거야 안 빠는 거야? 아 피 빠는 건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거머리야 이거 피 빨아. 도망가. 땅강아지. 땅강아지? 땅강아지로 정갈 잡을 거야. 진짜? 아니 뻥이야. 아, 자 여러분 그리고 미꾸라지도 챙겨야 됩니다. 미꾸라지. 오! 자 여러분 이제 이 미끼를 걸러 배를 타고 또 가야 되는데 3일 전쯤에 또 준학 해놓으신 게 있어요? 네. 지금 그것도 확인해보고 거기에 장어가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컨텐츠 성공. 어, 이 보트는 또 다른 보트네요. 어 이게 더 무섭다. 어머니 힘들면 말씀하세요. 어, 여기는 바꾸면 되게 떠내려가요. 자 여러분 여기 줄 보이시죠? 이게 준학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거 땡기면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없고 미끼를 달아요. 이제 여기다가 하나씩 겉머리 먼저 한번 가볼까요? 오 이렇게 해서 돌돌 말아서 이렇게 하면 어 좋은데요 좋은데요. 자 일단 하나 설치. 여기는 원래 뭐 달아 놓으셨어요? 다 미꾸라지만요. 지렁이가 잘 무나요 미꾸라지가 잘 무나요? 지렁이가 근데 효과가 더 좋대요. 어 이건 뭐예요? 이거 저번에 잡혔는데 그때 급해가지고 그냥 냅두고 갔어. 아 이게 꼬여있구나. 아 근데 또 오늘은 안 돼. 자 바로 패스. 야 이게 신기하다. 이게 준학입니다. 저기까지 줄을 이어놓고 이것도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쵸 이게 연승업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허가를 받은 상태로 하셔야 됩니다. 어부님은 허가가 안 돼 있어요. 불법. 요 지렁이 한번 갑시다. 야 이거 꿰는 것도 쉽지 않다. 어, 들어가? 들어갔나요? 네. 이야 어 자기시네요. 아따 해병대 나오셨죠? 아, 네. 소녀 해병. 아따가. 자 두 번째까지 꼈고 어?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이게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려있구나. 진짜 쉽지 않은 거다 이거. 뭐 할까요?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좋죠. 네. 아, 미꾸라지 끼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앞쪽에다가 하니까 아, 저 오래 살더라고요. 어 죽은 것 같은데요? 죽은 것 같아. 어, 이렇게 되었는데? 어? 아 얘는 아예 그대로 있네. 떼고 교체를 할게요. 이거 잡은 거 아니죠? 미꾸라지요? 거머리 갈까요 거머리? 여기 있네. 어디요? 어 뭐야? 리치네끼 왜 여기 있어? 네, 여러분 지금 다섯 개째 채웠는데 몇 개 있어요? 바늘? 75개. 여러분 해 지고 있습니다. 라떼스 이거 조난인데? 여기 진짜 저희밖에 없거든요? 괜찮죠? 괜찮습니다. 이거 멧돼지밖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이제 다 걸었거든요? 끝났죠? 네 여기는 끝이에요. 예? 여기는? 예. 네. 하나 더! 졌는데 해? 이거 하나 더 하면? 이만큼 하나 더요? 예 네, 깜깜해질 거예요. 예 네, 깜... 자 여러분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와 지금 하늘 저쪽은 맑아 보이죠? 이거 카메라 때문에 맑아 보이고 진짜 지금 거의 안 보이거든요. 이빨은요? 예? 이빨. 아 보인다 살짝 보인다. 계속 웃어주세요. 자 여러분 배는 그냥 여기 두고 내일 아침 7시에 일찍 와서 이제 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날이 밝으면은 장어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바늘이 터질 수가 있어요. 내일 아침 7시에 올게요. 나상나상. 자 여러분 다음날 7시입니다. 저쪽으로 들어가면 완전 오프로드입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오오오. 오오. 자 여러분 이제 도착했고 자 과연 첫 번째 미끼에 네, 어, 거머리죠. 거머리 꽝입니다. 거머리 꽝. 믿었는데. 저 어부님 굉장히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장어 잡으신 적도 있으시죠? 어, 있죠. 자, 세 번째도 꽝. 자, 네 번째 꽝. 어, 왜요? 뽕돌 느낌인가? 뭔가 무거워가지고. 장어 아니에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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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오 재밌다. 장어, 장어, 장어. 와, 진짜 대박이다, 대박. 오, 진짜 잡았네, 와. 작아. 금지체장이에요? 네. 아이고. 자, 여러분, 잡긴 잡았는데, 아, 이게 금지체장입니다. 아. 얘 뭐 먹은 거예요? 아예 삼켜서 배를 갈라봐야 돼요. 풀어줄게요. 가라. 어, 꺼져. 아, 너무 아깝다. 조금만 더 컸으면. 그래도 장어가 잡히니까 좀 기대가 돼요. 아직 준학 많이 남았거든요. 무거운데. 어? 뭐야? 아, 아. 저 이거 잡은 거 아니에요? 미꾸라지 미끼예요. 자, 이것도 미꾸라지. 아, 미꾸라지 잘 안 먹나 보네. 아까 그거 여러분 거머리 맞았던 것 같아요. 장어가 삼킨 거. 꽝. 줄줄이 꽝입니다. 안 돼. 어?
왜요 왜요 왜요? 무거워요? 오오 많이 가라앉아 있네. 루랄 두 개가 딱 날라오네. 어 그렇게 미리 보기. 아니 아니요 예, 실망감이 너무 커요. 근데 여기보다 저 밑에가 더 많아요. 자, 첫 번째 끝 장어 한 마리. 두 번째 스팟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어머니 장어 두 마리도 잡아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무조건 한 마리만. 여러분 끝났습니다. 철수 퇴근할게요 퇴근. 아 일단 미꾸라지 그대로 있고. 어? 아 먹었네. 저를 지렁인데 먹었습니다. 이쪽에는 지렁이를 좀 안 익혀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는 아예 없고. 어, 미꾸라지. 아, 어 루랄. 아 여러분 계속 안 나오고 있습니다. 끝발 있을 거예요. 끝발 있을 거예요. 거의 다 왔어요? 몇 발 남았어요. 어머님 다 갑니다. 오 보인다. 오 있다 있다 있다. 에에 어, 거짓말 거짓말. 오오 오늘 오 크기 어때요? 어, 어 이거 괜찮아요? 대박 대박. 크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와 여러분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오오 조심하오. 와 아니 어분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처음 봐요. 이야 여러분 진짜 대박 진짜 잡았습니다. 와 이거는 먹어도 되는 사이즈예요? 아 먹어도 됩니다. 어 이거 한 얼마 되려나? 딱 부위요 한 400g. 보자마자 그램이 나오시는구나. 근데 상태도 괜찮은데 문지 얼마 안 됐나 보다. 이게 딱 보시면 배때기 보이면 딱 알죠. 한탄강 자연사인. 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노래잖아요. 아 간혹 가다 하얀색에 휘색 좀 나오는 거 있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노래요. 아 이게 한탄강 자연산이 좀 노란 거예요? 아니면 원래 자연산 장어가 노란 거예요? 자연산은 다 노래요. 왜 한탄강 갖다 붙이셨어요? 아 진짜 너무 다행이에요 너무 다행이에요. 어부님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침부터. 아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아 너무 다행이다. 어 이거 바늘을 뺄 수가 있네 이렇게. 어 뭐야. 실로 관통하는 거 처음 봐요. 마저 보실까요? 야 이거 또 걸려있는 거 아니야? 그만 보세요. 뿌듯한 거 알겠는데 그만 보세요. 이거 보고 하려고요. 자 여러분 돌아가기 전에 어부님이 저번에 설치해뒀던 강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에만 쓸 보고 장어만 있으면 장어만 빼올게요. 자 이게 지금 유도망인데 이거를 쭉 타고 물고기들이 가다가 저쪽 끝에 설치해놨던 통발에 다 들어가는 구조예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참게 우선. 어? 참게요? 아 어 참게 있네.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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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가사리. 아 빠가사리야 맞네요. 이게 바보 같아요 그래도? 어 뭐 나쁘지 않죠 좋죠. 어, 오늘 좀 기분 좋으신 것 같은데. 아,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오 저 메기 빠가사리예요? 빠가사리예요. 와 이 진짜 크다 여러분. 오 소리. 어? 오오오오 뼈가 이 뼈랑 갈리는 소리예요. 자 일단 여러분 참게는 5cm 이상 잡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건 방생할게요. 가 네가 걸어 내려가. 잘가. 이런 망이 몇 개 있나요? 3개? 네. 아 뭔가 진짜 장어 또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아 6시네 고향에서 여기서 장어 나왔었어요. 그때 끝발 다 쓰셨네요. 이번 시즌 장어 끝. 두 번째 통발 나옵니다 나옵니다. 또 참게 있어요? 참게는 계속 들어가 있다. 오! 아 장어인 줄 알았네. 쏘가리가 있다. 오! 진짜요? 커요? 방생 사이즈는 아닌데. 오! 방생. 어 역시 천사. 메기도 있다. 어 메기 있어요? 네. 오 큰데? 와 대박이다. 방생하실 거예요? 지금 저거요. 금어기구나. 무조건 방생해야겠네. 자, 여러분 이거 쏘가리입니다. 와 이제 호피분이 너무 멋있다. 쏘가리 금어기 언제예요? 10일까지. 아 오늘 여러분 6일이요 6일. 아 아니, 4일만 있다 더 꺼낼 걸. 넣었다가 지금. 다시 넣었다 4일 뒤에.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메기도 구워 먹으면 되겠다. 메기랑 같이 먹으면 되겠다. 라스트 통발 라스트 통발. 아 아까 거둔 거 아니죠? 어, 아 왜요? 뽀였어. 아 사람을 이렇게 해서 지금 바로 가져가서 먹어볼 건데 뭐로 먹죠? 장어가 잡혔으니까 장어 구이랑. 야 몸보시도 결혼했다고 또 챙겨주시네요. 힘쓰셔야죠. 아 주니어 생각 없는데. 구워도 한번 이것도 구워서? 네 빵가사리 구워서 잘 안 먹죠? 전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리고 요거는 회로 먹는 거 어때요? 이거요? 열리지기 싫은데. 자 바로 들고 갈게요. 자 여러분 한번 부어볼게요. 오우 오우 넘친다 넘친다. 자 이제 구워 먹을 것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거의 몸보신 끝 아니에요? 주니어 생기엔. 소주 뭔가요? 아 여기다가 소주를 넣으면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손질이 편해요. 소주 말고 간장을 넣으면요? 간장을 먹으면 까매질 것 같은데. 오, 왜 반응하? 오오오 벌써 직권. 오 메기 직권. 술 잘 드시죠? 솔직히 메기보다 못 먹어요. 오 술 냄새. 어. 어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오 장어는 벌써 맛이 갔네. 벌써 취했네? 일단 얘네 피를 먼저 빼줄게요. 피를 빼줘야 비린 게 나중에 없어지거든요. 힘이 없어. 우와 오 노딱걸리거든. 라사 오 라사 사무라이 오. 네 손질은 손질 선생님 청년 어부님 모셨습니다. 제대로 갔네. 어 뭘로 닦으시는 거예요? 장갑이요. 원래 냅킨으로 하지 않나요? 네요. 오 이거 좀 잡아주세요. 여기를 뼈 있는 데까지만 딱 잘라줘요. 네 여기를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쵸. 오 엄청 쉽게 하시네. 이렇게. 이야 너무 깔끔하다. 꼬리 잘라 먹었네. 꼬리 그냥 절단해서. 꼬리 무조건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뼈치라도 먹어야 돼요. 저 불에 한번 터뜨려 볼까요? 소리 나던데 모아서. 오 아니 처음 보셨어요? 네 처음 봤어요. 다음부터 해야겠다. 아 뼈만 뼈만 이렇게. 이야 오 재밌어 보인다. 근데 처음에 저도 잘 못해가지고 여기 살이 더 많아요 뼈보다. 여기 중간에 살짝 지금 살. 이야 손질 끝이에요? 네 끝이요. 역시 6시 내 고향에서 찍을만 했어요.
여러분 어부님이 6시 내고향 나오셨거든요.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 오 개 이쁘다. 자 여러분 다음 여러분 보세요. 부르죠. 장갑으로 지금 해놓은 뭐야? 쌌어. 빠삭쌈. 오. 빠삭구르동. 오. 자 여러분 이게 빵아살이 살입니다. 살 되게 많은데요? 이야 뼈라가짐 이것도 이쁘게 와 이게 마무리구나. 자 다음 메기. 미안하다. 전혀 안 미안해 보이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순식간에 손질이 끝났는데 너무 깔끔합니다. 저분 이거 이제 네. 숯불에 구워 먹을 건가요? 숯불에요. 제대로 한번 먹어봐야죠. 어 은혜야 주니어 생기긴 한. 또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오 이렇게 팔아도 괜찮겠다. 이거 만약 팔면 한 식감 어느 정도 하죠? 6, 7만 원? 와 진짜요? 7만 원 하면 될 것 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팅을 해놓고 바로 숯불구이로 한번 구워보도록 할게요. 이거 번개탄 아니에요? 구이용이에요 근데. 아 어이 따로 있구나. 과야 금방 굳죠 이거는. 그쵸. 어? 근데 이 옆에 뼈는 뭐예요? 뼈는 이따가 식용유를 좀 튀겨 먹으면. 아 장어뼈 튀겨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뭐 먼저 굽죠? 메기부터. 오케이. 아우 야 불이 꺼졌나봐요. 왜 이렇게 약하지? 오늘 처음 하시죠? 아 사전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오 그래 이거지. 오 언제 이거요? 뜨거워요? 네 뜨끈뜨끈한데. 솔직히 익을 정도는 아닌데. 숯을 추가로 가져오셨습니다. 다시 이제 부쳐야겠네요. 저희 메기 수육 먹는 거 맞죠? 와야! 자 여러분 드디어 메기 다 익은 것 같습니다. 40분 걸렸거든요. 이야 오, 꼬리 기가 막히다. 꼬리 드셔야죠. 꼬리 3개 은혜야. 자 여러분 다음 빠가살이. 오.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꼬리 은혜야. 빠가살이는 껍질이 익으니까 색깔이 되게 특이하고 먹고 싶지 않아요. 먹고 싶은 색깔은 아니죠 솔직히. 아 이거 나방가루. 나방가루는 처음 들어보네. 자 이제 대망의 장어. 어이구야 이야 이야 미쳤다. 이거 이건 뭔가요? 식용유예요. 튀겨 먹으려고. 아 자, 여러분 이 장어 뼈가요 튀겨서 먹으면 너무 맛있고 몸에도 너무 좋다고 합니다. 장어는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자, 아, 오 조심하세요. 저 좀 멀리 가 있을게요. 조심하세요. 진짜 개대박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자연이네. 야야야 야 너 개대박이야. 야 대박아. 메기뼈 빠가사리뼈 드셔보신 적 있으세요? 다 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장어 뭐 빠가사리 메기 그리고 각종 뼈튀김까지 다 완성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사실 요것만 먹기가 좀 심심하잖아요 느낌이. 네네네. 혹시 뭐 다른 뭐 탕 같은 거 이런 거 없나요? 저희가 이제 한탕한 청년하고 그 매운탕 밀키트가 있어요. 밀키트요? 네. 오 한번 보여주세요. 아 저희 이거 아 준비해 놓으셨네. 해놓은 게 있어요. 그냥 이것만 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은 매운탕으로 먹을 수 있는 거죠. 이거 어디서 판매해요? 이거 그냥 레이버로. 오 이거 어부님이에요? 네. 어, 너무 잘 나왔는데. 여러분 이거 유료 광고 아니고요 무료 광고예요. 이것도 잡으신 거죠? 제가 잡은 거죠. 완전 자연산 그냥. 네. 진짜 잡으셔가지고 한탕강. 한탕강에서 뽕을 뽑고 계시다 한탕아 청년 어부님. 자 요거 좀 많이 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자 그래서 요것도 같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부님이 어부님 거 직접 한번 만들어주세요. 네 미팅. 파이어.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네. 아 육수를 이거 어떻게 하세요? 이건 없는데. 이거 한번 만들어주세요. 좋아 형사오는 얼굴 좋아. 어 이거 맛있겠다 진짜. 이거 저희 엄마 장. 금리요. 수제비도 있어요. 어 이거 수제로 하신 건가요 수제비? 네. 아로니아 가루랑 같이 밀가루랑 섞어가지고. 아 아로니아 어디에 좋죠? 아 뭐 혈액. 어 그거밖에 몰라요. 고추. 로추 라사. 와 나 이거 다른 사람이 한 거 처음 봐요. 아 이 표정이 너무 좋아요. 이 형사오는 이 표정. 요거 끓는 동안 요거 한번 바로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숯불구이랑 뼈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뭐 먼저 먹어볼까요? 메기요. 아니 메기야 여러분 다 좋은데 아 요 껍질이 약간 디스커스팅 하거든요. 장어 소스에 찍어가지고 바로 먹어요. 초베르 가시가 맞네. 뭐가 맞다고요? 가시요. 아까 뼈 다 바르지 않았어요? 또 숨어있는 가시가 있나봐요. 맛은 그렇게 막 맛있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아. 저는 신라면 소스 있죠 이게 콕 찍어가 저기요? 뭐 하신 거예요? 다시 덩어리 먹은 거예요. 그 참고 계속 씻고 계셨구나. 단물만 쪽쪽 빠져. 소스 찍어가지고 먹어볼게요. 초베르. 괜찮아요? 맛있어요? 그냥 라면 맛. 한번 찍어 먹어보세요. 오 괜찮죠? 네 맛있어요. 라면 맛. 네 라면 맛. 여기요 빠가사리죠. 빠가사리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소금에 조금 찍어서 초베르. 좀더 비리네. 괜찮은데요 저는? 소금 맛있네. 좀 맛있어요. 메기보다 훨씬 나아요. 살이 훨씬 더 연하고 촉촉하긴 한데 약간 그 비리다고 말씀하시니까 뭔지 알겠어요. 자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가시가 있는 게 맞네. 잘 못하나봐요. 아까 개 칭찬해놓고 지금 둘 다 가시 바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장어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초베르. 맛있어요. 맛있죠 맛있죠. 메기보다는 진짜 훨씬 나아요. 장어집 가시면은 뼈 튀김을 꼭 주시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건강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잘 튀겨질지 모르겠어요. 점점 의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초베르. 씹히세요? 네. 시원하게 씹히진 않아요. 네, 좀 눅눅하게. 이거 무슨 뼈일까요? 뼈가 굉장히 억세 보이거든요. 네. 자,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오. 훨씬 바삭하고 장어뼈보다 메기뼈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빵아사리뼈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와. 와, 빵아사리뼈가 제대로. 와. 드셔보세요. 오. 이거 진짜 맛있죠? 근데 너무 탁! 아, 이건 아니지. 소리를 먹은 것 같아, 소리. 뼈는 장어뼈가 제일 억세고, 그리고 메기, 그리고 빵아사리에서 빵아사리가 제일 고소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장어 가야죠. 기대하고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꼬리야. 은혜야. 은혜야, 고침에 갈게. 아, 근데 꼬리 제가 먹어도 될까요? 아, 괜찮아. 아, 형님이신데. 쓸데없어. 자, 바로 보세요. 초베르. 와, 저는 붕장어는 많이 먹거든요. 근데 민물장어는 살면서 먹은 게 손에 꼽아요. 너무 맛있다. 붕장어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와, 할매요. 1kg 요새 얼마죠? 17만원. 와, 1kg짜리 잡으면은 그냥 17만원이네요. 키로급 하면 좀 더 비싸죠. 저만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사기꾼 이런 거 아니야. 자, 빨리 살 먹어요. 살을 신라면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자, 초베르. 장어 소스 이런 거 말고 진짜 라면 소스 한번 찍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가시가 진짜 없네요. 장어구이 먹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손질을 못하고 마지막으로 하나씩 딱 해가지고 짠 하고 바로 한탕한 밀키트 홍보 갈까요? 아, 좋아요. 그래서 그것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야, 짠! 초베르! 와. 여기 퍼드릴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게 제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맛을 보고 말씀드린 게 그죠? 일단 냄새 기가 막혀요.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맛있죠? 아니요? 너무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서 심하게 칼칼한 거면 기침 나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매운탕. 와, 근데 이거는 기침도 안 나고 아, 장난이고 진짜 기침 안 나고 너무 맛있어요. 동작의 매운탕을 처음 먹어보거든요. 자, 요 살이 그냥 쑥 하고 발라져요.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거 되게 연하고 부드러워요. 와, 진짜 맛있다. 빠가살이나 쏘가리는 바다 고기 못지않게 잘 발려줘요. 아, 그냥 이렇게? 와, 그것도 저 주시는 줄 알았네. 제가 잘 발라서 하나드릴게. 아니. 그래야죠, 그래도. 리발렛. 여러분, 이런 밀키트 있잖아요. 사실 매운탕 같은 거 집에서 드시기 힘드실 때 편하게 이렇게 딱 주문하셔가지고 요새 버튼 한 번이면 주문되니까 이거 진짜 돈 하나도 안 받았고요. 신한은행 1, 2, 3, 4, 5.